제2회 강릉인 마카 콘서트 시작합니다. 우리 강릉분들 마카 뭐 했나요? 어여 뭐 해? 네, 강릉 사람 김효정, 네, 강릉 사투리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효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난해 네, 강릉 천인음악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이셔서 감동을 자아냈는데요. 올해는 강릉인 마카 콘서트라는 명칭으로 2회째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영상 협연이라는 정말 특별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연주를 마련을 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 강릉 예총 공식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함께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안방에서 또 우리 강릉인 마카 콘서트를 즐기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규모의 소리와 울림 그리고 남다른 추억은 지난해에 이어서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0 제2회 강릉인 마카 콘서트 첫 무대 열어봐야겠죠. 첫 곡은요. 위풍당당 네, 행진곡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이 곡부터 선곡을 했는데요. 우리 강릉시립 교향악단의 류석원 지휘자님께서 위풍당당한 또 지휘를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립 교향악단 류석원 지휘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위풍당당 행진곡. 여러분의 연주가 더해지니까 더욱더 풍성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보낸 영상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궁금하셨던 분들 바로 뒤에 보이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감동적이죠? 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도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감할 만한 곡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요, 합창 분야도 확대가 됐죠. 풀 오케스트라, 그리고 연주 가능한 모든 악기, 거기에 합창이 소리를 더합니다. 자, 두 번째 곡은 노사연의 바램인데요. 아마 올해 전 세계가 같은 바램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잘 극복하고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바램이 간절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창과 함께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네, 바램 들으셨는데요. 요즘 제한된 일상 속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방금 들으셨던 이 바램의 가사처럼 지친 서로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사막도 꽃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강릉시 주최, 강릉예총 주관, 강릉시와 강릉교육지원청이 후원하고 강릉시립예술단과 우리 일반인 참가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강릉인 마카 콘서트. 이번에는요, 정말 특별한 무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악가와의 협연인데요. 성가곡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정말로 어메이징한 분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쿨, 마리아 칼라스 국제 콩쿨, 그리고 바르셀로나 프란시스코 비냐스 국제 콩쿨에서 무려 1위 우승하신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이신데요. 이 강릉의 마카 콘서트 소식 들으시고 의미 깊은 이 무대, 저도 꼭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귀한 걸음 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성악가 서선영 소프라노를 모시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성악가 서선영 소프라노와 함께 무대를 이룬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이 현장에서 어메이징 이 단어가 그대로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께도 이런 분위기가 잘 전해지길 바랍니다. 자, 사람의 목소리는 그 어떤 악기 못지않게 아주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과 함께 이 무대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요, 우리 시민 연주자분들 가운데 어린이와 또 청소년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곡 이렇게 또 구성을 해봤는데요. 바로 동요 메들리입니다. 어릴 적 엄마 무릎 베고 들었던 섬집 아기부터 오빠 생각, 네, 이렇게 다양한 동요 메들리를 여러분과 함께 구성을 해봤는데요. 시민 여러분, 네, 함께합니다. 편안하게 감상해 주세요. 동요 메들리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속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이렇게 열심히 동요를 불러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도 참 예쁘고 기특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짠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우리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강릉시립 교향악단과 강릉시립 합창단도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협연을 하는데요. 앞으로 더 자주 무대에서 볼 수 있길 네, 그렇게 또 희망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식 메들리 이어드릴 텐데요. 피아노 협주곡, 또 비발디의 사계, 또 가보트, 군대 행진곡, 그리고 엘가 사랑의 인사 이렇게 분위기 있게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식 메들리 듣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참가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협연으로 이 노래를 들으니까 더욱더 분위기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대규모 이 대중음악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더 풍성해지고 멋진 행사로 계속 발전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강릉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외부 참여자들도 꽤 있었거든요. 자, 내년에 여러분께서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께서 다시 참여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뜻깊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클래식에서 대중음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 젊은 층부터 어른들까지 좋아하실 만한 그런 곡들로 선곡을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유재석 씨가 부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산슬, 네,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전해드립니다. 우리 강릉시립 교향악단과 강릉시립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박수 보내주세요. 재개발, 와우, 흥겹네요. 네, 아, 내년에는 꼭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흥겨운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무대도요, 흥겨운 곡 그리고 흥겨운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한 협연인데요, 바로 색소폰과의 협연입니다. 들려드릴 곡은 조용필의
단발머리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신나게 즐겨주시면 공연하는 저희도 함께 네, 더 신나게 공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릉시립 교향악단과 정성훈 색소포니스트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네, 역시 우리 정성훈 색소포니스트의 연주, 이 열정적인 연주가 여러분의 계신 그 화면 너머로도 잘 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셨고요. 제2회 강릉인 마카 콘서트, 아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자, 강릉시 주최, 강릉 예총 주관으로 우리 강릉시립 교향악단 또 시립합창단과 이렇게 많은 우리 일반인분들께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연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서 참여하신 영상이 함께 또 시청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울림들이 강릉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위로를 전하는 또 하나의 울림이 되길 저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위로의 컨셉으로 이번 무대를 꾸며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네, 걱정 고민이 싹 가실 것 같은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곡들 준비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트로트. 네, 여기 또 분위기에 빠지면 안 되죠. 제2회 강릉인 마카 콘서트, 정말 장르도 다양하고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무대로 꾸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 전 정말 인기리에 방영됐던 미스터 트롯 메들리로 가겠습니다. 어떤 곡들 좋아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곡들 모아 봤는데요. 막걸리 한 잔, 그리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또 진또배기 찐이야, 이렇게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흥을 좀 높여주세요. 계신 곳에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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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네, 트로트 메들리 신나게 즐기셨나요? 혹시 내가 어디 나오나 이렇게 찾아보시느라고 집중 못하신 분들도 계신 건 아닌가요? 자, 이렇게 쉴 새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연주자분들의 연주 그리고 합창 모든 영상 보내주신 덕분에 더욱더 풍성하게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어지는 무대는요. 또 우리 시립교향악단에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를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또 힘을 내시라는 의미에서 이 곡을 특별히 선곡을 했고 또 거기에 아주 신나는 퍼포먼스까지 곁들였다고 합니다. 곡목은 바로 스포츠 광장 왈츠인데요. 이 곡은 우리 서양의 춤곡입니다. 아, 어떤 퍼포먼스가 있을지 여러분 화면 내 눈을 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신나게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는 위로를 드리는 그런 곡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박수로 맞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는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강릉시립 교향악단과 또 강릉시립 합창단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으로 아주 소중한 음악, 영상, 네, 그리고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이 강릉인 마카콘서트는 일반 연주자분들께서 우리 강릉시립예술단과 함께 협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바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우리 영상 보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릉인 마카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 여러모로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우리 강릉예총의 박선자 총감독님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우리 류석원 지휘자님 또 시립합창단 박동희 지휘자님 그리고 우리 모든 단원분들 또 협연해 주신 모든 연주자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강릉시가 주최하고 강릉예총이 주관하고 강릉시와 강릉교육지원청 후원으로 강릉시립예술단과 시민연주자가 함께한 강릉인 마카콘서트 어느덧 마지막 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곡 정말 많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라면 뜨거운 울림이 있는 바로 아리랑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다가 2021년 내년에는 많은 분들, 1,000명 그 이상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더 큰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 강릉인 마카콘서트 마지막 곡 아리랑 판타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